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좀 야하지만 이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자가 이쁘면 맛이 없대요. 아, 그런가요? 글쎄요. 아니, 여자가 이쁘면 제가 얼마나 이뻐요. 그냥 속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뻐 제가 맛이 없다네. 어차피 얼굴이 이쁘고 맛도 있는데 얼굴이 이쁜 것들이 맛도 없대. 근데 하지 말고 그러니까 했는데 옆에 있는 아직 하는 말이 아니야 터일 말이라고. 입도 작고 네. 밑에도 작으면 일석이조. 네. 입은 작고 밑에는 커. 그죠? 항당 무게. 항당 무게. 네. 그리고 입은 크고 밑에는 작아. 천만 다해. 입도 작고 밑에도 작아. 입판 사판 개판 사판 개판 사판. 근데 그게 터일 말인가 좋은 말인가? 저는 이쁜 사람이 맛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남자도 있어. 남자도 있더라고요. 코도 크고 거시기도 크면 뭘까요? 금상첨화래요. 금상첨화래요? 금상첨화. 근데 금상첨화. 코는 작은데 거시기는 커. 뭘까요? 유명무실이래요. 아, 유명무실. 유명무실. 근데 코는 큰데 어찌는 작아. 그럼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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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 좀 다행이네요. 근데 최고 억울한 사람이 코도 작고 꼬치도 작아.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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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무익이래요.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인기 막 인기가 최고 없겠죠? 코도 작고 꼬치도 작은 것들이 얼굴에 점이 많아. 점 많은 놈, 점 많은 놈, 점 많은 놈.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이 키도 크고, 그죠? 네, 코도 크고, 꼬치도 크면 대박이죠? 네. 코만큼은 대박이죠? 여자는 얼굴 이쁘도 맛있어. 저는 얼굴 이쁘도 맛있거든요. 근데 그 아까 그 포기집 아저씨가 얼굴이 큰 게 맛이 없다고 하잖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얼굴이 뻘글이하고 통통한 여자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번쯤 웃어주세요. 근데 이제 고사성어인데 좋은 게 좋다고 금상첨화. 여자도 좋은 게 좋다고 일석이조. 그 중에 또 하나가 좋으면 유명무실. 그죠? 또 그 중에 또 하나가 좋으면 그죠? 항당무계. 그래도 또 하나가 좋으면 불행중 다행. 천만 다행. 네. 그죠? 근데 너무도 안 좋으면 이파스방 개판. 남자는 어떻게 적적삼중에다가 그죠? 항당무계에다가 그냥 되게 안정이 되게 많겠죠. 그치. 그래서 내가 최고 볼 때는 뭐 못생기고 잘난 것보다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최고 같아. 그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최고 좋아요. 그죠? 다음은 감인데 최고 맛있는 감 뭘까요? 땡감. 땡감. 영감. 땡감. 영감, 영감. 그건 할머니가 좋아하는 감. 땡감. 신랑이 좋아하는 감. 네? 신랑이 좋아하는 감. 야. 신랑이 좋아하는 감. 색식감. 아, 색식감. 네. 신부가 좋아하는 감. 신랑감. 신랑감. 할머니가 좋아하는 감. 영감. 영감. 근데 내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마음가짐이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 자존감이 저는 강하답니다. 아, 영감이 그렇지. 네, 자존감이 강한 여자예요. 그래서 오늘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죠? 네. 자, 우리 저기 축하합니다. 노래 아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 노래. 그 노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서어서 오세요. 시작. 어서어서 오세요. 어서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웃음 받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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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웃으면서 오래오래 살아요. 그리고 주먹 쥐고 무엇이 무엇이 아시죠? 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그걸 갖다가 주먹을 주먹을 쥐어줘요. 위아래 쿵쿵쿵 두드려요. 자, 손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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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주세요. 힘있게 힘차게 당신서요. 손가락 손가락 펴주세요. 머리를 꾹꾹꾹 눌러줘요.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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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요. 위아래 좌우로 돌려줘요.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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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요. 위아래 좌우로 돌려줘요. 무릎 무릎 무릎을 무릎을 돌려줘요. 위아래 좌우로 돌려줘요. 발목 발목을 발목을 돌려줘요. 위아래 좌우로 돌려줘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이 많겠어요, 그죠? 근데 하루를 잘 살리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웃으면 최고 행복한 삶이고요. 하루에 감사의 마음을 7번 가지면 최고의 좋은 마음이고요. 하루에 친구들 10명만 만나면 최고 행복한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아니, 만나는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친구가 다 도망갔어요. 그래요? 네. 하루에 한 번 이상 웃으면 멋진 삶이고요. 하루에 10명 친구, 10명도 많은가? 5명? 5명 만날까요? 하루에 저는 10명도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뭐 5명 자기 목표를 가지고 5명, 10명을 만나면 행복한 삶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뭐 15초 웃어도 행복한 삶이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은 나중에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오늘 어르신을 만났어. 어르신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22살에 해병대를 들어갔대. 해병대를 들어갔는데 해병대는 지원해 가는 거야. 귀신 잡는 데잖아요. 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해병대를 갔다 왔는데 제대로 했어. 제대로 했는데 후가 나와가지고 그 사곡 1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강물이 있어요. 옛날에 강물이 깊었더라고요. 지금은 다 파이가 흔한데 강물이 되게 깊었대. 근데 여기 수영하러 가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잃어버린 데다가 남편이 아들 죽고 그걸 극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남편도 우울하고 분노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상이 또 간암이 왔어.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술을 계속 먹고 있는 바람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자기 또 딸도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사고를 많이 친 거야. 아버지 있는 땅을 팔아먹고 집을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쳐가지고 그 일을 했대요. 그 저기 뭐 다방 술집 같은 거 이런 걸 했나 봐. 이런 걸 해갖고 되질 않으니까 친구들끼리 나쁜 친구들 모이면서 모여들면서 같이 그 영업을 했는데 다 망한 거야. 술집에도 망해, 놀방에도 망해, 집 팔아먹고 땅 팔아먹고 다 팔아먹은 거야. 그 사모님이 이제 다 팔아먹었더니 돈이 없잖아. 그래서 아들이 4년 동안 교도소에 살았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와도 그 파산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벌 수가 없잖아. 그렇죠. 돈 벌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들어가도 죄값만 나오지 돈은 다시 또 갚아야 되더라고요. 파산신고 안 하면 그 돈을 또 갚아야 돼. 그래서 파산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이 있어갖고 연결 해줬거든요. 나와서 파산신고를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돈을 안 갚아도 된다. 그 신고를 해야만 내가 벌어도 감염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연결도 해주고 또 그 아들이 일단 교도소에 갔기 때문에 직장을 못 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아는 분한테 지인한테 부탁해서 지금도 내가 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30일 못해도 20일 정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쓰레
거기 뭐 휴지 공장인데 휴지가 왜 들은 일이 많잖아요. 그니까 제가 직장을 시키는데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봤더니 저랑 또 동갑이야. 동갑이야. 친구야. 그러고 나보가 그 제 뭐야 교실 나와가지고 엄마는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엄마 돈 준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래서 돈 다 날려놓고 차 사고 막 다니고 이래가지고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직장을 구했는데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좋은 일 하셔. 그래서 제가 이 생활지원사 일을 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아들의 일을 도와주고 또 직장도 구해주고 또 어르신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그래서 항상 그 어르신들을 많이 행복해하고 나 기뻐해요. 그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르신들 만나면 되게 많은 행복을 느끼거든요. 자 우리 우짜고 만났잖아요. 네. 자, 우짜 우짜 한번 해볼게요. 우짜 우짜 가슴 치면 가슴 치면 시작. 네. 우짜 우짜 머리를 치고 우짜 우짜 가슴을 치고 시작.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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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치고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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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치고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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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치고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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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쳐요. 자 웃으세요 크게 그리고 우리가 또 세월은 가고 나이도 먹고 앞 시간에 우리 항상 이야기했었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도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잖아.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죠? 네. 잘 살고 있죠? 신나게 살고 있고 즐겁게 살고 신나게 즐겁게 살고 있죠? 쭉 올려보세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세월도 흘러갑니다. 나이는 먹어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신나게 살고 있어요. 멋지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답니다. 해볼게요. 쭉 풀어 올리세요.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조금에서 세월도 흘러갑니다. 조금에서 나이는 먹어갑니다. 그래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즐겁게 살고 있어요. 신나게 살고 있어요.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게 누구? 나. 그렇죠. 나 김민호. 나. 박종일 나 송선희. 네.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지만 우리는 신나게 살고 있고 즐겁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행복한 살고 있죠. 자 두리두리 시작. 두리두리 좋아 함께하니 좋아 다시 두리두리 좋아 오다 보니 좋아 함께하니 좋아 좋아도 너무 좋죠. 네. 올해 여기 선생님들 2020년 22년 동안 잘 보내셨잖아요. 네. 내년에는 만사 형통하시고 네. 운수 대통하시고 네. 월사 소통하시고 여덟 복통하시고 네. 저는 한 통으로 통통통통 그리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번 만나면 5년이고요. 두 번 만나면 2년이고요. 세 번 만나면 행운입니다. 자, 악수하면서 우리 사이 대박입니다. 예쁘게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번 만나면 네. 우연이고요. 네. 두 번 만나면 2년이고요. 네. 세 번 만나면 행운입니다. 우리 사이 대박입니다. 네. 이선 대표에서 강사 김민호 기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오늘 들녘에 진짜 파는 꽃들이 많이 익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반 이상을 타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무척 바빠. 그래서 집에 방문하면 어르신들 바빠가지고 얼굴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도 따고 뭐 가을 추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굴 어르신들 만나면 항상 제가 강의하기 전에 어르신 방문 앞에서 웃는 얼굴 한번 만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다 웃는 얼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웃는 얼굴 크게 행복하게 시작.
웃는 얼굴 만들자. 자, 한번 크게 해보세요. 웃는 얼굴 만들자. 짠, 짠, 짠. 눈도. 눈도 예쁘게. 귀도 예쁘게. 코도 예쁘게. 입도 예쁘게. 턱도 예쁘게. 웃는 얼굴 만들자. 짠, 짠, 짠.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웃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웃으면 어르신 좋아해. 마스크 쓰면. 근데 마스크 썼다 보시면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쓴 모습만 봐가지고 보시니까 이상해. 진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큰 마음으로 미소, 홍소, 대소로 크게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큰 소리, 키도 크게. 웃는 얼굴 만들자. 짠, 짠, 짠. 눈도 예쁘게, 귀도 예쁘게, 코도 예쁘게, 입도 만들게, 턱도 예쁘게, 이쁜 얼굴 만들자. 짠짠짠. 자, 너 어떻노? 예뻐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쁜 얼굴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쁜 얼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쁜 얼굴 만들었으니까 우리 또 웃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웃어볼게요. 자, 웃을 때는 크게 웃고 활짝 웃는 거예요. 네. 웃을 때는 활짝 웃고요. 네. 마음 열고, 문 열고, 마음 열고, 문 열어서 활짝 웃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웃을 때는, 웃을 때는, 활짝 웃고요. 마음 열고, 기분 좋게, 크게. 웃겨요, 길게 웃겨요, 온몸으로 웃어주세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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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달기 웃고 온몸으로 웃어보자. 아, 웃는 걸 하적하게. 아이고 이거 배째 찍었네. 네, 웃을 때는 하적하게 다시 웃어볼게요. 웃을 때는 하적하고요. 마음 열고 신나게 웃어요. 기분 좋게 자 크게. 웃고요, 기웃고요, 온몸으로 웃어요, 웃어주세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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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웃어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다 웃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 둘, 둘 셋! 아니 이렇게 웃으니까 속이 확 풀려요. 확 풀려요. 확 풀려요. 정말 확 풀려요. 아니 신기하다. 집에서 내가 무척 잘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잘하세요. 아 그래요? 네. 다시 한 번 더. 네. 다시 한 번 더 연습하는 연습해서 이제 복사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좋아요. 예, 또 해요. 이쁜 얼굴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집에서. 자, 이쁜 얼굴 만들 가장 높게. 이쁜 얼굴 만들자. 짠짠짠. 눈도 예쁘게, 귀도 예쁘게, 코도 예쁘게, 입도 예쁘게, 턱도 예쁘게, 이쁜 얼굴 만들자. 나 어땠노?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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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쁜 얼굴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웃어볼게요. 네. 자, 막 웃을 때는 활짝 웃고요. 마음 열고. 기분 좋게 아주 웃으면서 크게 울고요. 네. 길게 웃고요. 온몸으로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시겠죠? 네. 자, 웃음으로 준비! 야! 시작! 웃을 때는 활짝 웃고요. 마음 열고 기분 좋게 크게 웃고요. 길게 웃고요. 네. 하나, 둘, 셋!
오전 육부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죠? 네. 네, 기분이 힘들어서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수업을 끝나고 가경 시간에 이제 애들 밥 준비 때문에 가경 시장을 갔어요. 갔더니 뭐 과일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고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일집에 갔더니 이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